자, 이번 시간에는 제10절 고위 공무원단 제도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언급했었죠.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에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있는데 SES라고 그랬죠. SOS가 아닙니다. SS. 거기 보면은 Senior Executive Servic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위 공무원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영국도 있습니다. SCS입니다. 이번에 SCS. 이거는 시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빌. 시니어 시빌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급은 필요 없고 시험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세요. 문제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SES라는 말 들어갔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 내용에서 마지막에 이것만 줄고세요. 계급 구분 1 내지 3급을 폐지했다. 마지막 제출이 있죠. 다 필요 없습니다. 1 내지 3급까지 계급을 다 없애고 어디다 넣어놨느냐. 풀에다가 빠쳐놓은 풍덩 빠뜨려 놓은 것이 바로 한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능력 있으면 계속 살아남고, 그죠? 물갈이 하겠죠? 물갈이가 중요합니다. 가만 나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권은 각 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다.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요, 진입 경로가 있는데 30% 범위 내에서, 뭡니까? 직위 공모제를 하고요. 부처 간에. 그 다음에 개방형에서 20%. 자, 줄고세요. 20%를 충당하고 있다. 개방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던, 직위 공모제는 뭐냐면 같은 공무원끼리 경합을 해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개방형은 민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아, 20% 너무 중요하구나.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과 관리와 보수를 주게 돼 있는데, 기본 연금에다가, 연봉에다가, 성과연봉. 그러니까, 기준급 플러스, 직무급 플러스, 성과연봉. 세 가지가 되겠죠.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필로 줄 한번 쭉으세요. 이런 거는 중요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절약해서 이 에너지를 잘 안 되는 과목에다가 이쪽으로 덜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행정학은 에너지 소모할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막말로 한 100개 정도 찍어서 들어가도 80점 나오는 과목이 바로 행정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학은 문항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과목은 문항만 봐서 풀기가 어려운데 유달리 행정학만큼은 문항만 봐도 답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시면 행정학은 그 만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2절 연계해서 계속 설명할게요. 개방형 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가 있습니다. 자, 개방형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개방형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위 공무원단 총수의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20이니까 20%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무 뭡니까? 직급에서 개방형이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은 실장, 국장 이런 거 있죠. 밑에 드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장급이지만 그 상응하는 기관에 어떤 좀 고위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선발 절차 필요 없고. 자, 거기 보면 공직 내부. 자, 이게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개방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다 외부에서만 들어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능력 있으면 거기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A라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B라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C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공무원을 뽑는데 이 사람만 영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고 얘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주로 이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이런 거 비슷하죠. 해병대에서 말이죠. 어떤 상륙에 대한 전문가를 뽑는데, 에? 물론 외부에서 이번에 뭐 다이빙 이런 거 다이빙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다이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다이버도 있지만 특수부대인 육군에서도 데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개방형직 위다 즉위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오픈 캐리어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이 있습니다. 클로즈드 캐리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시험엔 안 나옵니다. 자, 뭐든지 폐쇄형이 있고 그죠? 개방형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폐쇄형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오픈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직위공무자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뭡니까? 같은 행정부 내에서 원칙적으로 뽑는 겁니다. 잡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잡 포스팅. 직위공무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같은 공무원이어야 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방금 은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공무원, 현재 공무원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을 직위 공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개방형과 그다음에 직위 공무제, 공무직위를 비교를 했죠. 자, 대상만 줄구세요. 20%만 줄구시고 그다음에 공무직위는 20%가 아니죠. 몇 퍼센트로 돼 있습니까? 3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범위 내에서 나중에 과장급 같은 경우는 2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임용 기간이 조금 달라요. 개방형은 5년이 범위 내에서 2년까지 뭡니까? 재임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무 직위 공무제는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다른 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 2, 2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공무원이 말이죠. 같은 소속에서 오래 있으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직위 공무제도 했고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또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하고 갑자기 나이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트러블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험에 출제는 안 되겠죠. 자, 12절입니다.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 및 임용이 시험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은행에는요, 163페이지에 구성 타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요. Construct validity 이렇게 되어 있죠. Constructive는 뭡니까? Construct는 건설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 있던 내용이 나와요. 자, 시험의 타당성. 자, 왼쪽에 보세요. 162페이지. 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정말 이 공무원 시험이 타당한가? 내가 말이죠. 교정직 시험인데 갑자기 무슨 뭐 교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자꾸 물어봤단 말이에요. 형 집행법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경찰 보는데 형사소송법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반 무슨 행정을 물어봤다. 안 되겠죠. 경찰이 하는 일은 형사소송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사소송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를 시험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시험 잘못 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준 타당성이 있습니다. Criterion Valid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 기준과 부합 정도. 자, 줄구세요. 부합 정도다. 잘 부합하는가? 비슷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 콘텐츠가 밸리디티한가? 그래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내지 기술을 시험에 얼마나 반영했는가? 이게 내용 타당성입니다. 자, 구성 타당성은 뭐냐? 성공적 직무 관련을 시험에 반영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공적 직무 수행 관련 줄구세요. 이게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에서 임용 제도에 대해서 시험 제도에서
구성타당성과 관련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출제됩니다. 문제은행에는 성공적 직무 수행과 관련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험이 믿음이 가야겠죠. 그렇죠. 믿음이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누설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시험 문제 평가가 잘못됐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의심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 제도가 그런 게 많죠. 그죠. 실력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실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의사 되기 어렵죠. 정말 트레이닝 엄청나게 합니다. 그냥 다운 제도도 있고 그죠. 국가시험도 보고 그게 모자라서 병원에 레지던트 인턴 생활을 또 하죠. 인턴 레지던트 또 하고서 또 끝나고 나서 전문의 또 시험 또 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의학 박사 또 보죠. 어느덧 나이가 50 됐죠. 돈 좀 벌어볼까 하고 개업했더니만 거울을 보니까 내가 환자가 돼 있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많아요. 전문의 돼가지고 능수능란한 의사가 됐을 때 최소한 50은 돼야 돼요. 근데 의료법에 보면은 60 넘으면은 수술 못하게 돼 있어요. 또 돈 좀 벌라고 그랬더니 손이 떨리네요. 그죠? 매스를 가하려고 했더니 손이 떨려요. 그런 경우 있죠. 암 수술하는데 물론 레이저로 암 수술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분을 떼낼 때는 칼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개를 떼내야 되는데 쓸개 옆에 있는 다른 것도 쭉 절제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쓸개 옆에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찍어 보니까. 왜? 손이 떨렸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타이밍이. 전 개인적으로 해서 한의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어도 약탕기 끓이면 되니까. 어디 아파요? 그러면 계속 끓여가지고 주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가 상당히 인기 좋았는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시험은 말이죠. 신뢰성이 되는데 신뢰성을 얻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아, 저 사람은 신뢰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변석계라 이런 말이 있죠. 조력목에도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안 가겠죠. 그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것은 측정한 도구 결과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종적 일관성, 횡적 일관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되는 게 시보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베이셔너 이렇게 돼. 프로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베이셔너. 시보 공무원이 있는데 시보 공무원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신분 보장 불가. 예, 그게 답입니다. 제가 지금 이론 강의 하지만 기출됐던 문제에 들어가 있던 답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너지를 우리 아껴야겠죠. 그죠? 에너지 아껴서 행정학 만점 맞고, 그 다음에 뭐 행정법도 만점 맞고, 그 다음에 국사 한 75점 맞고, 국사, 국어도 한 75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에다가 모자르는 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꼭 채택하시기 바라고. 자,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해서 시보 공무원 줄구세요. 요 사람은요,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내부 임용과 승진 전부 전직이 있어요. 자,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승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해직 및 복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승진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승진과 특별 승진이 있는데 특진이라고 그러죠. 특별 승진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찰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 살인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게 되면 갑자기 특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시민한테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러면은 자기가 형사소송법 몰라도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2계급 특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진을 거듭하다가 서장 된 사람도 있습니다. 법에 전혀 모르죠. 형사소송법 막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진한 사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이동이 있는데 전직 있고 전보 전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직과 전보의 합리적은 능력 발전과 교육 훈련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전직과 전보 할 때 뇌물도 갖다 바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답을 맞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에 CDP라는 게 있습니다.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이렇게 돼 있죠. 공무원의 경력 개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부터 말이죠. 자기의 전공을 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 같은 걸 다룰 줄 안다. 그럼 기계 파트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강가에 살았다. 이런 거면 강과 관련된 전문직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걸 CDP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2005년부터 도입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장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OJT라고 나와 있죠. On the job training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장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해도 서울에 와가지고 훈련을 또 받아요. 일정 기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제주도에서 말만 쳐다보다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보니까 말이 참 말을 잘 들어요. 말은 자기 행동구역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착한 것 같은데 사람이 말을 안 듣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강의식, 회의식, 어떤 분 막 이것도 함께예요. 렉처, 그 다음에 회의식, 컨퍼런스, 토론식, 패널. 자, 이거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액션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실천 학습이에요. 문제 해결 학습합니다. 자, 이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군부대 같은 경우에 화생방 훈련 막 이런 거 해요. 물에 빠쳐놓고 정말 어떻게 구하느냐 연습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연습하다 죽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심장마비로 이런 거 많습니다. 모의 훈련 같은 거 있죠. 실천학습, 문제해결학습 이런 거 있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풀을 쐈는데 납작 엎드려가지고 화생방 훈련하는 거 있죠. 이런 훈련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행정학에 이렇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다음으로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별표 한 4개 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말이죠. 공무원의 성적을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 이게 바로 근무 성적 평정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용어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달 내로 문제와 기본 내용을 빨리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시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자, 근무 성적 평가, 근평이라고 그러는데 근무 실적 플러스 근무 수행 능력 플러스 근무 태도까지 본다. 여러분들 그 지금 공직 사회도 말이죠. 근무 성적을 말이죠. 동료가 파악도 하고 외부에서도 또 파악합니다. 외부 민간인이 또 파악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그만 종이 같은 거 봤을 거예요. 누가 더 친절한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공무원 이런 것도 뽑아주고 막 그럽니다. 상품도 주고 막 그래요. 외부에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료도 평가하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직원도 나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나중에 167페이지 보시면은 167페이지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는데 360도 평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60도 평정법 166페이지에 2번에 360도 평정법 있죠. 그거 줄그세요. 다면평가자라는 게 있어요. 다면평가자 빨간 거로 줄그세요. 시험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문제 은행에 들어간 것은요 거의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면 평가자는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를 평가합니다. 360도 평가했으니까 어때요?
위에서도 평가하고 상급자가 그죠? 아래에서도 평가하고 옆에서 동료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평가하고 잠잘 때도 평가하고 눈 떴을 때도 평가하고 그죠? 외출했을 때도 평가하고 다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근무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무 마치고 말이죠. 5시 땡 하니까 완전히 말이죠.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 다 두들겨 패고 댕긴다. 어때요? 평가를 또 받아야겠죠. 이거는 근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위신 같은 것도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360도입니다. 모든 전방위. 이걸 다면 평가라고 그래요. 다면 평가. 아시겠죠?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요거는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근무 성적 평 성적 평정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방법 기준 돼 있죠. 도표식이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도표로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구야 가지고 점수기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죠.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이게 두 개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실적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아니죠. 그러나 도표식 평정 제도는 연쇄 효과 내지 집중화를 뭡니까? 유발할 위험이 있다. 자, 연쇄 효과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한 다섯 개 찢으세요. 이거를 헤일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나왔죠? 한글, 영어. 헤일로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연쇄 효과라고 그래요. 연쇄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책에, 어떤 문제집에 보면은 헤일로 효과,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어떤 문제집에 보면은 연쇄 효과라고 써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상당히 인사도 잘합니다.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참 품위가 좋아요. 그럴 때 다른 평가할 때도 좋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연계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아직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뭡니까?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좋게 보는 사람은 다 좋게 보죠? 근데 한번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게 봐요. 그죠? 우리 애기는 말이죠. 다 잘하네. 그러면은 뭐, 정말, 요강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찬장에 올려놔도, 아, 우리 며느리 참, 설거지 잘했네 하고 요강에다 이제 물 쭉 마시죠. 어머니, 요강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아, 약간 충격 먹겠죠. 그죠? 근데 한번 이상하게 찍혔다 그러면 어때요? 다 잘해도 어때요? 다 못하게 돼 있죠. 떡국을 왜 그렇게 써냐? 좀 더 얇게 썰어라. 별거 다 트집 잡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연쇄 효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헤일로 효과입니다. 헤일로. 요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요렇게 나올 경우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거 빨간 거로 딱 줄그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관대화 경향이라고 그러죠. 관대하게 보는 거예요. 예쁘게 보는 거죠. 실수해도 예쁜 거예요. 그죠? 시아버지가 며느리 얻었을 때 며느리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착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말이죠. 아하, 웃어요. 그죠? 그죠? 이런 거. 이거를 관대화 효과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yes, no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스면은 체크해 주는 거 있죠. 그다음에 노업은 뭡니까? 또 체크하는 거.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시험 문장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형태 기준 평정 척도법이라는 게 있죠. BARS입니다. Behavior입니다. Behavior는 행동입니다. Anchored Rating Scale 이렇게 돼 있죠. 자, Anchored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를 타다 보면 배에 앵커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뒷부분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갯벌에다가 배가 못 움직이게끔 앵커를 박아요. 이걸 앵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도 있지만 앵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까이 모여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까이 모여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서도 나왔겠죠. 아무래도 앵커를 박았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것 이런 뜻도 해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모여있는 군집해에 있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형태기준적 평정척도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요거는 말이죠. 직무 분석의 기초적인 직무와 관련된 중요 과업 업무를 뭡니까? 분야를 선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행태다 그러면은 어떤 분야를 특징화되는 것을 행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행태주의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행태주의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행정학은 영어가 많아가지고 이게 또 나와요, 문제집에. 문제집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빨간 거 줄고세요. 각 과업 분야 이상 이상적인 과업 형태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거 있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등급을 구분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바람직하게 못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행태니까 행위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영향가가 없었던 얘기고, 바로 5번, 3번이죠. 다면평가에서 360도 평정법이 중요하다. 그렇죠? 360도 쳐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60도 봤으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 객관적일까요? 어떨까요? 아, 객관적이겠죠. 시험 문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관성을 띌 수가 있다. 틀렸죠. 우리 행정학 문제는 500문제만 다루면은 만점이라고 그랬죠. 500문제만 다뤄요. 그러면 하루에 50문제씩 11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11만 보세요. 잊어버리느냐? 절대 잊어버리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 행정학은 잊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까먹는 과목이 아닙니다.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요거구나 하고. 아시겠죠?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새롭잖아요. 그죠? 외국어 나오는 분야도 뻔해요. 엊그제 북한에서 핵탄도 한번 쐈죠. 그 미사일 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 아시겠죠? 국제 정세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60도 평정법을 뭡니까? 이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전방위 평가라고 합니다. 전방위 평가 방법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방위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육성형 평가 방법 이런 말도 써요. 육성형, 전방형, 이걸 플러스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육성형 평가 방법 플러스 전방위 평가 방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360도 평가는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과관리제 알아두세요. 성과관리와 관련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는요 4급 이상과 4급 그러니까 5급 이하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4급 이상은요 성과계약평가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4급 이상은 성적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적주의고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 1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5급 이하는 연 2회 평가합니다. 줄구세요. 근무 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등 평가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급 이하부터 사무관부터는 근무를 태도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태도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4급 이상은 아니다. 서기관이 되겠죠. 서기관은 근무 성적보다는 뭡니까? 근무 태도보다는 뭡니까? 자기가 목표했던 걸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68페이지예요. 근무 성적 평정에 오류했는데, 자, 아까 연쇄 효과라는 말도 썼지만 후광 효과라고도 씁니다. 후광 효과. 아까 헬로우 효과라고 그랬죠? 이거를 후광이란 말도 쓴다는 거예요. 후광. 다른 문제집에 보면 후광이란 말도 써요. 후광. 뒤에서 비쳤다 이런 얘기죠. 좋게 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많죠. 내가 아는 사람의
자식이 뭐 아들이 말이죠. 군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장교인데 아무래도 좋게 보겠죠. 자기 아버지 옛날 내 친구인데. 그죠? 후광을 엮고 오는 거예요. 정치가도 많죠. 정치가끼리도 서로 좋게 봐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민주투사였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저 아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좋게 봐주고 싶죠. 이걸 후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맹자라든가 공자가 남자가 가장 슬픈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후광을 입는 게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빨리 붙는 게 슬프다. 과거에 일찍 붙으면 일찍 죽기 때문에 수령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판이죠. 왕이니까. 나중에 이제 스무 살에 장원급제에서 가보니까 이미 무덤에 가야 되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너무 많이 술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25세 죽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꼴찌로 붙었던 사람은 영의정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 함정도에서 말이죠. 예? 죽어나게 노력했던 사람이 갑자기 중앙무대에 오니까 어때요? 단련된 몸으로 항상 조심하죠. 그죠? 야, 내가 이렇게 30 넘어서 과거를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50 넘은 거나 마찬가지죠. 항상 일기도 쓰고 말이죠. 에? 여러분 뭐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늦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과에 장원도 아니고 거의 뭐 꼴찌로 됐던 사람이에요. 1등도 아니에요. 장원인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후광효과, 연쇄효과 알아두시고 보수와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무원의 보수는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기와 관련이 있다. 사기. 사기 그러니까 무슨 사기 쳤다가 아니라 어때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업되는 거죠. 사람이 업되는 걸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가 충천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고충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쭉 나오고요. 제한 제도, 서제스천 시스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직무 확장 제도가 있다. 그래서 job enlargement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있는데, 줄구세요. 기본급 플러스 부가급이다. 상여금을 주게 돼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9페이지 보시면은 5번 보세요. 성과급은 실적급 플러스 능률급 플러스 유인급인데, 유인급이라는 건 뭐냐면, 직무 수행할 때 이러한 직무를 완결했을 때 돈을 더 주겠다는 유인 작전하는 거 있죠. 그걸 유인급이라고 합니다. 자, 줄구세요. 성과급은 1 내지 4급은 성과급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이 있어요. 이것은 5급 이하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제도가 있죠. 학설이 있습니다. 공로보상설, 그 다음에 거치보수설, 그 다음 보수후불설, 학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말이죠. 연금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죠? 통합됐죠.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건드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 다음에 연금, 군인연금 합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를 좀 안 두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제일 낫죠. 제일 낫습니다. 일반 국민연금은 상당히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뭡니까 명절 때도 할아버지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죠? 많았습니다. 왜? 연금은 작고 못 받는 분도 많아요. 작고 세뱃돈 달라는 사람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방식이 있는데, 뭐 기술 방식이 있죠. 기여제, 각출제, 비기여제 이런 게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고, 그래서 밑에 연금 각출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연금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4번 보시면 한국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연구가 있는데 참조만 해 주세요. HRM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돼 있고 직무 개선법으로 직업 환경의 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quality of the work life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 18절 별표 한 4개 치세요. 정치적 중립이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 공무원법 해석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집단 행동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있죠.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는 무급으로 말이죠. 자기가 휴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급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왜 하게 됐느냐? 2번 줄 보세요. 엽관주의 폐해 방지, 그다음에 실족주의 확립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공무원이 말이죠. 자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주의가 저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 필요 없죠. 우리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별표 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공무원 노조법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조심해 주세요. 4번 별표 4개 치세요. 이게 시험 출제됩니다. 무급 휴직하에 노동조합 전임자 질 인정했다. 문재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유급 휴직입니다. 전임자가 유급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문재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간 거로 딱 줄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7번 보시면은, 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현재 지위의 향상 내지는 유지에 대해서, 즉, 노동환경이라고 그러죠. 행정환경입니다. 행정환경의 유지 내지, 그 다음에 향상을 위해서, 노조 활동을 해야지, 정치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또는 단체 행동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론 단결권 같은 건 괜찮아요. 단결해야겠다. 할 수 있죠? 단체로 머리띠 두르고 행동, 보도블록 던지면은, 감옥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가공무원법상 위배돼가지고, 아까 지금 파면도 당할 수가 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죠. 자, 별표 다섯 개입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견책이라는 것은 징계 처분에서 가장 가벼운 겁니다. 아무래도 한번 징계를 주는 거죠.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고. 감봉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탈하는 거죠. 월급의 몇 퍼센트는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직. 정직은 뭡니까? 직위 해제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멈추는 거죠. 몇 개월간 이 쉽게 말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몇 개월 정도만. 이런 거고. 강등은 뭡니까? 계급을 낮춰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가란 얘기죠. 강등시키면. 북한 애들은 어떻습니까? 강등이 밥 먹듯이 하죠. 엊그제까지 원수 달고 있다가 별 두세 개 떼버리고, 그죠? 갑자기 또 별 다섯 개 달고 나오고 그러죠? 그죠? 참 이런 애들 참 웃긴 애들이죠. 그 다음에 해임이 있어요, 해임. 해임은 뭡니까? 파면보다 약간 낮은 거예요. 파면은 나쁜 의미에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연금을 100% 받느냐, 파면 같은 경우는 100% 못 받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해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끝인데, 파면은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청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 심사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행정 심판 위원회와 똑같은 거예요. 행정 심판 위원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행정법 관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 제도가 있는데 연령 정년제가 있고 계급 정년 제도가 있다.
주로 이제 군인이랄지 경찰은 계급정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총경을 지금 달았는데 12년 동안 승진을 못했다. 주로 경찰대 출신들이는 게 많아요. 경찰대 엘리트들이 빨리 뭡니까 이 총경을 달아요. 뭐 한 40대 초반에 막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안 되죠. 경무관 아무나 못 올라가니까 50대 초반에 옷 벗고 나오죠. 50대 초반에 옷 벗고 나와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를 한 경정쯤 됐을 때 16%로 따놨어야죠. 그죠? 주택관리사라든가. 그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니면은 무슨 뭐, 어디 가서, 특별한 뭐, 손해 사정사랄까,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랄까, 이런 거 막 따놨어야 돼요. 자격증을 한 5개는 따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직업이다 하고 이렇게 덤벼들었어야죠. 그죠? 자,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웠던 뭡니까? 인사행정론이 끝났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공언했다시피 점점 뒤로 갈수록 내용이 없죠. 없어요.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만 풀면 되는데. 지금 파트 4까지 끝났어요. 내용 없었죠. 자, 파트 4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건 다른 거 아니고 뭐였어요? 인사행정론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였죠. 그죠? 직업공무원 제도. 우리가 직업공무원 제도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그죠? 직업공무원 제도와 관련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일 중요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없죠. 요것만 파고들면 되겠고, 나중에 여러분들 심심하면은 국가공무원법 뒤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목만 암기해도 되겠죠. 제목만 해도. 그럼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재무행정론 들어가는데, 재무행정론은 자, 우리가 조직에 대한 구성원, 인사행정론 끝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과 관련된 걸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이 재무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더 쉽습니다.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앞부분만 좀 어려웠죠. 좀 쉬었다가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